벌써 거의 한 30년 정도 됐네요. 10년 전에 그때 제가 인턴 때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부터 한 27년 전쯤 일인데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코끝을 찌르는 포르말린 냄새, 그게 먼저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되게 압도를 해요. 처음 봤을 때 느낌은 거무죽죽한 밀랍 인형 같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피를 다 빼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피부 톤도 갈색이고, 그리고 사람 같다는 느낌이 무슨 마네킹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 시신이 올려져 있는 시신 그 위에 뚜껑이 이렇게 관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뚜껑을 열라고 이제 하는데 제가 있는 쪽이 머리인지 발인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열어야 되는 거라서 네.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나올까 발이 나올까 몰라서 이제 딱 열었는데 머리가 나왔는데 뭐 사람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좀 약간 어떤 인형같이 좀 느껴지는 그런 게 살짝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날 밤에 제가 그때 고시원에 살았는데 혼자 이제 방에서 누워서 있는데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 얼굴이랑 그 모양이 뭐라 그러고 삼계탕 먹지 않습니까? 삼계탕에 딱 그런 느낌. 그래서 보통 그 해부학 시술을 처음 딱 들어보고 나서 한동안 거의 한 6개월 1년 동안은 제가 삼계탕을 못 먹었어요.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실습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돼지머리 올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막상 시체 해부를 하니까 그렇게 안 두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벌벌거리거든요. 70명, 80명. 네. 전혀 이제 아, 이게 그렇게 겁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시체 실습을 다 마쳤는데 우리 같은 조원 중에 이제 여자 이제 의대생이 영진아 큰일 났다. 그래 왜? 이러니까 시체 해부 실습실에 자기 노트를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노트를. 아, 노트를 두고 왔대요? 근데 그게 이제 밤에 제보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거 없으면 오늘 리포트를 작성 못 하는데 이러는데 내가 들고 올게. 어떻게 그럼 들고 와야 되는 건가 하면 문은 닫혀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까대반 실습실은 통풍이 잘 되라고 이제 창문이 아주 많거든요. 창문이.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딱 용기를 내가지고 창문을 통해가 들어갔거든요. 와, 근데 정말 안 무서웠는데 시체 해부할 때는, 근데 아무도 없는 불이 다 꺼진 곳에 시체가 6개가 딱 누워있는데, 와, 그때 그 공포심은 와 너무 무섭고 정말 시체가 탁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도 들고, 시체 바로 옆에 그 놔뒀더라고요. 제가 공책을 이제 딱 들고 나왔거든요. 들고 나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 공포심은 이제 계속 지속되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서로 칼 안 잡으려고 하던 여학생들이 서로 잡겠다. 왜냐하면 이걸 잡아야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니까 뭐 시험 볼 때 7학점 굉장히 학점이 높았거든요. 울거나 뭐 뛰쳐나간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왜냐? 퀴즈 봐야 되거든. 이게 그런 무서움보다 그 퀴즈나 시험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 더 셌던 것 같아요. 그 해부학 실습 시험 중에 땡시라고 있어요. 땡시요? 이게 시험을 30초마다 한 번씩 땡 하고 쳐요. 그러면은 테이블을 옮기면서 시험을 보는데 테이블마다 해부 실습한 그 카데바라고 하죠. 네. 그 카데바에 잘린 조각 부위가 얹어져 있어요. 오,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매듭이 하나가 묶어져 있어요. 빨간 끈 같은 걸로. 그래서 이거 이름이 뭐냐 하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시험 공부는 책을 보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땡시는 실제로 사체를 직접 이 카데바 해부 실습용 그 사체를 보지 않고서는 이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게 시험 전날에 이제 정말 그 열성적인 학생 하나가 몰래 해부 실습실을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혼자 막 해부학 실습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근데 밤 12시가 딱 되니까 그 사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래요. 네.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래갖고 너무 놀래갖고 그 학생이 막 뒷걸음을 쳤는데
이사차가 딱 일어났더니 슬슬 막 걸어오더래요. 그 학생 어깨를 콱 잡은 거예요. 네. 그러더니 자기 다리를 이렇게 턱 떼가지고 학생한테 주더니 학생 이걸로 공부해 그런 거예요. 네. 학생이 너무 놀래갖고 얼떨결에 받고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고는 다리 하나를 들고 막 또 도망갔어요. 학생이 또 막 따라오는 거예요. 딱 붙잡혔는데 카데바가 자기 한쪽 팔을 턱 떼서 딱 주더니 학생 이걸로 공부해 그러는 거예요. 다시 또 턱 붙잡힌 거예요. 네. 이번에는 그 카데바가 자기 머리를 턱 떼가지고 학생 이걸로 공부해 하면서 자기 머리를 탁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뭐라 그랬어요? 여긴 시험범이 아닌데요. 헐. 아, 잠시만요. 20년 전, 20년 전 개그. 제가 보람의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때예요. 그때가 이제 설날을 좀 앞두고 있었는데 행려 병동에서 저녁 무렵에 한 30대 아저씨가 찾아와서 간호사들에게 막 떡 같은 걸 막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말도 없고 표정도 아주 침울하고 제가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 행려병실에 이분 부인이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 두 분은 굉장히 그 화목했던 부부였는데 부인이 자기 아기를 이렇게 무등을 태우고 놀다가 그냥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넘어질 때는 본인이 안 다치려고 뭐 팔을 뻗는지 해서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아기를 안 다치게 하려고 막 이렇게 넘어지다가 그만 이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냥 사지마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람의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치료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일부러 이혼을 하고 부인을 글로 보낸 거죠. 그런데 이제 항상 부인의 안부가 궁금하고 미안하기도 하니까 명절 때만 되면 나타나서 자기 와이프 잘 부탁한다. 그리고 이렇게 창문 넘어서 멀찍이 바라보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부인 되는 분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워낙 또 배우는 것도 많고 공부할 양도 많고 막 하니까 그래서 뭐 친구들이 뭐 같은 학우들이 학과 교실에 남아가지고 또는 실습실에 남아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이렇게 뭐 집에 가고 막 그러기도 했습니다. 근데 유독 그 한 여학생이 이 친구가 이제 아주 막 몰두한 거예요. 해부학 실습실에서 그 시즌들 카데바를 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너무 시간이 막 흘러버려가지고 문이 잠긴 거예요. 잠겼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몰두하다 정신을 이미 차렸을 때는 문이 다 닫혀버렸으니까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그 여학생을 발견했을 때는 거의 그 뭐라 그러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딱 발견했고 그 이후로 그 여학생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쉽게 같이 있던 학우였던 거에 전해 들은 이야기. 그 정확하게 그 여학생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여학생이 저보다 1년 선배였어요. 1년 선배였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계속 적응을 못하니까 계속 유급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도 이분은 뭔가 좀 정서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제가 직접 목격을 했던 거는 수업 시간에 귀신이 보인다 그러면서 그냥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뛰쳐나가고 그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그거는 제가 막 확실히 기억이 나요. 제가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강원도 원주에 있는 그 종합병원에서 수련을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오래된 병원이었어요. 1940년, 4,50년대 처음에 지어지고 그러고 나서 1970년대 의과대학이 생기면서 증축이 되고 증축을 거듭한 병원이어가지고 과거와 현재가 굉장히 공존하는 그 병원이었어요. 현재는 지금은 굉장히 현대식 병원으로 아예 다 바뀌어서 리모델링이 다 돼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의 분위기는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턴 때 수술방에서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제 마취과 그 선배님한테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알기로 그 방을 유독 가면 거기가 흉부외과가 주로 수술을 했던 배정이 받아 수술을 했던 방인데 굉장히 그 방이 넓었어요. 굉장히 수술방이 넓고 근데 에어컨이 나오는 구멍은 하나밖에 없는데 유독 거기 굉장히 시원하고 춥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오싹한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취과에서 수술방을 배정을 해주는데 유독 그 방을 되게 배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 왜 그러나 일할 때는 되게 신기해 의아해하면서 그냥 바쁘니까 그냥 별로 그냥 왜요 이 방은 왜 배정을 안 해주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지냈는데 그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는 바로는 거기가 되게 흉부외과가 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옛날 그때 당시 옛날 당시 흉부외과 수술은 굉장히 그 치사량이 많 치사율이 높았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죽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기도 하고 저 인턴 때 굉장히 쫄아 있을 때 우리 레지던트 선생님이 그냥 저 겁먹어 보라고 이야기한 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뭐 자살했던 그 수술방 등에 자살했던 목을 매달고 자살했던 사람도 있었다. 약간 그런 얘기도 저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방이 유독 춥고 그리고 굉장히 오싹하고 그 오래된 병원이나 뭐 건물 아시잖아요. 4자는 F로 돼 있거나 아니면 4층이 없이 3 다음에 5로 돼 있고 근데 저희 수술방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3번 아니면 5번 방인데 거기가 그 순서대로 가면은 거기가 하나 둘 셋 거기가 하나 둘 셋 거기가 네 번째 방이었었어요. 병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병원 안에 뭔가 귀신이 있고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영적인 존재들이 뭐 있을 것 같다 하는데 뭐 있겠지 근데 바빠요 의료진들이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와도 뭐 놀랄 겨를이 없을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귀신이 있으면 귀신이 있나 보다 그러고 그냥 아 나 바쁜데 할 일 많은데 잠깐만 좀 있어줘요 이러고 그냥 왔다 갔다 자기 할 일 하고 그러지 뭐